cover band singer. They say you're gonna be a rock star. What do you think? Win it all or lose it all. Andy Peru, here all week. Woo! Okay, boys, let's rock the house. 여기 80년대 LA 할리우드에 하라는 음악과 공연은 안 하고 싸움에, 마약에,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4인방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80년대 헤비메탈 문화 선봉에 있던 밴드 머틀리 크루!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모르는 남자, 락 알못 호스트 락도라고 합니다. 저는 백스테이지라는 저를 비롯해서 음악 잘 모르는 남자들 셋이서 모르는 음악 가지고 터는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저는 음악도 모르지만 영화도 참 모릅니다. 하지만 영화와 음악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문화 오락거리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영화를 사랑하시는 무비프레스 시청자와 함께 영화와 음악, 영화 속 음악 혹은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호스트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영화는 LA 메탈의 상징과도 같은 밴드 머틀리 크루에 관한 영화 The Dirt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프랭크라는 이름의 청년은 음악을 하겠다는 열정으로 시애틀에서 LA로 이주를 한 후 자신을 학대한 가족에 대한 복수로 프랭크 사라피노에서 니키 식스라 이름을 바꾸고 클럽에서 밴드 활동을 합니다. 식당에서 자신의 팬이라는 드러머 터미 리와 만나 새로운 밴드를 구상하고 타미 리는 친구인 보컬 빈스 닐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는 많지만 시끄러운 밴드를 원하는 기타 믹 마스를 오디션으로 채용을 하고 마침내 밴드 머틀리 크루를 출범하게 됩니다. 이후 LA 클럽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로 성장을 하는 머틀리 크루. 방탕하고 정신없는 80년대 락밴드들이 모두 그렇듯 마약과 섹스로 가득 찬 정말 상상 초월의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100만장이 넘는 앨범 판매를 하며 승승장구하는 이들에게도 어김없이 시련이 닥치는데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며 밴드는 존폐 위기에 닥치고 멤버들의 개인사도 바람잘 날이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슈퍼밴드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머틀리 크루의 실제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전기 영화 The Dirt입니다. 머틀리 크루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머틀리 크루 멤버는 4명인데요. 하나같이 다들 한따까리 했던 인물들입니다. 우리 드러머 타미 리는 미국의 섹스테이프 유출의 대중화에 앞장을 섰었던 인물이고 리더이자 베이시스트 니키 식스는 온갖 마약류를 섭렵을 했던 인물인데 심정지로 2분여간 사망 상태에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잘생긴 빈스 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인명사고까지 냈었던 인성 쓰레기였고 기타리스트 믹 마스는 위 3명에 비해서 조용한 캐릭터이지만 젊은 나이에 경직성 첩수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음에도 지구상 가장 시끄러운 밴드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지요. 머틀리 크루는 80년대 초반에 데뷔해서 현재까지도 투어를 하고 있는 그런 밴드이고요. 은퇴를 했다고는 하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의외성이 있는 밴드입니다. 미국 밴드이고요. 8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헤비메탈 문화를 전 세계로 확장시킨 아주 그 선봉에 선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헤미안 랩소디 잘 아시죠? 보헤미안 랩소디가 어떤 아티스트의 한 아티스트의 음악적 고뇌와 음악 작품의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를 연출했던 작품이라면은 이 Dirt라는 영화는 코미디 영화, 아주 개막장 코미디 영화 행오버와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정말 신스틸러인 또 다른 헤비메탈 뮤지션 오지 오스본이 등장을 합니다. 오지 오스본의 개미 먹방이 이어지는 분비물 먹방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영화 속에서 좀 더 순화돼서 묘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면 머틀리 크루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그렇게 엽기적인 사건 사고만 했지 음악은 별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머틀리 크루는 81년 데뷔 이래에 전 세계 1억 장이 넘는 앨범 판매고를 가지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뭐 킥스타트 마이 하트라는 방방 뜨는 곡도 있지만 홈 스위트 홈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발라드 곡까지 내서 그 80년대 헤비메탈 하는 형들이 멋있는 형들이 발라드 곡들은 한 곡씩 꼭 가지고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공식을 만든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틀리 코르는 음악이 좋은 밴드입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에 뮤지션의 일생을 다룬 음악 영화들은 꽤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엘튼 존의 일생을 다룬 락앤맨이 있었었고 지금은 제작이 좀 중단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마돈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도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 영화 The Dirt를 보지 않으셨으면 넷플릭스에서 쉽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영화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성적 묘사와 노출 수위도 꽤 센 편이니까 나름 준비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영화에 묘사한 사건 사고들은 모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무비 백스테이지 영화 더 더트였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호스트 락도였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See you next movie!